영화 연출 진실 게임 1편. 영화 연출의 본질은 급성 퇴행성 발달 장애 병증이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거예요. 자기 자신의 아이의 영화 연출을 직접 한약으로 치료했다라는 한의사분들을 몇 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한약으로 치료하니까 연축은 점점 줄여서 사라졌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치료가 되었다고 자랑하죠. 그런데 아이 상태를 보니까 언어가 안 되고 상호작용이 안 되고 인지 발달이 안 되는 발달장애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약으로 치료한 게 아닙니다. 영화 연축 대부분은 1, 2년이면 자연 소실됩니다. 뇌조직은 손상시키는 퇴행성 장애가 다 만들어지면 연축은 자연 소실되는 겁니다. 한약으로 치료한 게 아니라 뇌조직의 손상이 완성되고 장애가 고착되면서 연축은 자연 소실된 겁니다. 자기 자신들이 영화 연축을 치료한다고 이야기하는 양방 의사들도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사라질 연축을 단지 조금 일찍 멈추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에선 양방 치료를 해도 정신발달 장애가 완전히 고착화됩니다. 이거 역시 치료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영화 연축은 다른 말로 웨스트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웨스트 신드롬에 대하여 뇌전증 교과서, 이게 뇌전증 교과서인데요. 뇌전증 교과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웨스트 증후군은 연축 양상에 매우 독특한 발자, 두 번째 고진폭 부정내파, 세 번째 정신운동 발달의 중단이나 퇴행, 정신운동 발달이 진행되다 중단하거나 거꾸로 퇴행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과서에서는 연축 형태의 발작은 나이가 많아지면 소멸되는 나이 의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아주 명확히 얘기하고 있죠. 교과서에서 나이를 먹으면 연축은 저절로 사라진다고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화 연축 뇌파인 고진폭 부정뇌파도 연축이 사라지면 같이 사라집니다. 웨스트 신드롬 증후군 세 가지 특징 중에 두 가지는 자연 소실돼요. 그런데 정신운동의 발달에 중단과 퇴행이라는 현상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남는 것은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언어장애가 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답을 해보십시오. 영화 연축의 본질은 연축이라는 경련입니까? 아니면 발달장애입니까? 연축을 멈추게 하는 게 치료일까요? 아니면 발달장애를 정상화하는 게 치료일까요? 영화 연축을 보이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정상 발달을 보이다가 발달이 멈추고 퇴행을 하게 됩니다. 연축이 나타나기 전부터 퇴행을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예후가 더 불량합니다. 영화 연축은 선천적 장애가 아닙니다. 발달이 점차 느려지는 퇴행성 장애입니다. 영화 연축은 본질상 뇌전증이라고 할 수 없어요. 발달이 붕괴되는 퇴행성 장애의 일종입니다. 경련은 그냥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퇴행이 다 완성되고 나면 연축도 사라지고 고진폭 부정뇌파도 사라집니다. 연축은 없애고 발달장애가 고착되었는데 이를 두고 치료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의사나 양방의사나 똑같아요. 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러면 진행되는 발달장애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길은 있습니다. 아주 명백하게 있어요. 이제 다음 영상을 통해서 그 길에 대해서 천천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